전생이라는 거는 믿으세요? 혹시 전생? 뭔가를 막 계속 베풀려고 한다거나 선하게 나한테 다가온다거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? 왜? 운명의 뭐 짝을 만났을 때 징조 같은 게 있을까요? 있죠. 뭐든지 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거리가 있겠죠? 네. 근데 전생이라는 거는 믿으세요? 혹시 전생? 저는 믿어요. 저쪽은 많이 믿어요. 왜 처음 만났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좀 친숙함을 좀 느끼고 어디서 봤더라.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작은 멘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꼭 경험을 한번 해봤던 거 처음인데 꼭 해봤던 것 같은 이런 장면들이 그걸 뭐라고 하지? 데자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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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. 데자뷰 같은 거. 그러니까 전생에 뭔가의 연이 닿거나 그게 이승에 와서 연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저도 전생은 믿거든요. 전생은 믿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전생에 만약에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. 서로에 대한 텔레파시 같은 거.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다거나 왜 이렇게 빨리 받아? 이렇게 하면은 나 전화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 것들. 말하지 않아도 뭔가 통하는 거. 그냥 막 친숙함. 이 사람 만난 지 오래 안 됐는데 뭔가 좀 오래된 것 같은. 한 달 만났는데 1년 되는 것 같은. 근데 요즘에 사기꾼들이 되게 많잖아요. 거짓말을 하면 왜 눈동자가 흔들린다고 하잖아요.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거나. 근데 하다못해 눈도 막 속여. 아 진짜요?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착하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. 뭔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나한테 괜히 이익도 없이 뭔가를 막 계속 베풀려고 한다거나 선하게 나한테 다가온다거나 그러면은 조금은 의심을 조금 해봐야 되겠죠. 왜냐면 사람은요 다 욕심 있잖아요. 내게 먼저지 내가 먼저지 남을 먼저 생각하진 않아요.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지 남을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싶지 않은 것처럼. 그러니까 거짓을 진실로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. 그걸 구별해야 될 텐데 방법이 일반 사람들은 어렵죠.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 조건이 다 맞았어요 진짜. 그래서 아 운명의 짝이다 했는데 본인은 너무 좋아. 근데 자꾸 일이 막 꼬여요. 그럼 그것도 운명의 짝일 거예요. 근데 일이 꼬이는 것도 좋아요. 그건 운명의 짝이다.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.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. 그렇죠.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악한 사람인지 이 사람의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이제 겪어봐야지만이 알고 본성이 슬슬 드러난다고 하죠. 많이 이제 알다 보면. 그래서 궁합이 왜 있어요? 궁합을 좀 봐야 되고 옛말에 천생연분은 왜 있겠어요? 선생님 운명의 짝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있어요. 아 있어요? 응. 알겠습니다. 네. Thank you.